유럽연합이 현지 시각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최고 47.6%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 무역 보복에 나설 수도 있고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유럽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수입품이 대량 증가하고 이 상품들의 시장 점유율 급증이 유럽 시장이 노출되는 것은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확정 관세 결정 시한인 11월 전까지 중국 측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의 역풍을 EU도 잘 안다는 방증입니다. 발디스 동브로우스키스 EU 수석 집행위원장은 중국과 대화 중이며 실제로 상호 간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면 결국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그 해결책이 현재의 시장 왜곡을 해소해야 하고 시장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